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재룡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퍼펙트 그레이드 스카이 그래스퍼 플러스 에일 스트라이커 PG 스트라이크 건담에 적용 가능한 에일 스트라이커가 들어있는 그런 키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베이스가 들어있는 친구기도 하죠. 재밌는 점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60분의 1로는 최초로 뭔가 옵션이 뭐 이렇게 아예 서브 메카가 나왔다는 것 정도. 예, 그런 게 있겠고요. 그리고 발매 2005년 6월에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5,000엔.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국내 정가가 6만원. 괜찮네요. 스카이그래스퍼 본체부터 조립해서 에일 스트라이커까지 조립 가능한 부분이고, 당연히 지금 보는 것처럼 도킹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다면 뭐 백팩도 백팩이지만 베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PJ 스트라이크가 공중 액션이 가능해진다라는 게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본체가 이게 스카이 그래스퍼는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에일 스트라이커랑 베이스 때문에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을 보기에 앞서서 일단 구성부터 보도록 합시다. 구성은 스카이그래스퍼 본체, 그리고 에일 스트라이커 본체, 그리고 전용 베이스. 이거는 이제 기존의 PG 스트라이크에도 호환이 가능한 베이스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테트론 실드, 그리고 무장 조인트까지 들어가 있고, 에일 스트라이커에 빔사벨이 있다 보니까 빔사벨용 빔파츠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기존의 PG와는 다르게 뭐 인스트럭션 매뉴얼이 들어가 있진 않고요. 일반적인 약간 MG 같은 형태의 매뉴얼이 들어가요. 대신에 가로로 깁니다. 세로로 긴 게 아니라 가로로 길고, 가운데 보면은 MG처럼 이렇게 뭐 설정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세부 디테일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성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쪽은 스트라이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일, 소드, 런처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 중앙 부분 배경 자세히 보면은 이 컨셉 아트 같이 스케치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는 뭐 런처 스트라이커도 보이고 그러네요. 근데 요게 이제 자세히 좀 보이네요. 예, 이런 식으로 배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성 중에서 먼저 스카이그래스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스카이그래스퍼 건담 시드에 등장한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앞에 이 클리어 부분은 제가 클리어 블루로 도색한 부분입니다. 그럼 외형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굉장히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게 화려했잖아요. 스카이그래스퍼 원래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사이즈감이 정말 좋았는데, HG 퍼스트 건담이랑 비교해보면은 이 눕혔을 때 옆으로 눕혔을 때 MG만 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HG보다 한 절반 정도가 더 큰 것 같고요. 높이는 퍼스트 건담의 골반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허벅지 중간쯤까지 오네요. 자세히 보면은 이제 마킹들로 뭐 01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현을 해줬고, 파츠 분할로 색깔 재현도 꽤나 잘 해줬습니다. 몰드는 그냥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는 있는데 굉장히 많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위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뒷부분이 좀 몰드가 모여있는 편이고, 날개 부분은 거의 뭐 몰드가 거의 없습니다.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끝부분, 이쪽은 이제 스트라이커를 장착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껍기도 하고 뭐 나쁘지 않네요. 볼륨감 자체는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덕트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리고 이쪽도 마킹들로 전부 다 뭐 스트라이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으로 추진장치의 디테일이라든가 살짝 안쪽에 살짝 보이네요. 정말 살짝, 잘 안 보입니다 진짜. 바로 뒷부분에는 마치 스트라이크 건담의 등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이런 안쪽까지도 분할을 해서 색깔 재현을 했다는 겁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뭐 윗부분이랑 비슷합니다. 그래도 몰드는 역시 뭐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무장이 내장되어 있죠. 이쪽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앞쪽 덕트, 이쪽도 마찬가지로 뒤와 함께 이제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 부분에
바로 위에 있는 노란색 파츠와 안쪽도 다 분할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작지만 뭐 몰드는 꽤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플랩도 가동을 해줍니다. 날개 뒤쪽에 있는 플랩도 상하 완전히 가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완전 뒤쪽에 파란 색깔의 플랩도 가동을 해줍니다. 무장으로는 기수 앞부분에 20mm 기관포가 4개가 내장이 되어 있고, 날개 쪽으로 해서 중구경 캐논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되어 있고요. 상단에 포탑식 대형 캐논이 달려 있습니다. 얘는 포탑식이다 보니까 회전도 꽤 많이 해주고요. 완전히 돌아주고, 그 상하 가동은 가동폭은 꽤 좁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웨폰 베이, 이 대한미사일을 내장하고 있는 곳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폐가 안 됩니다. 그냥 몰드로 재현되어 있어요. 몰드로. 원래 애니메이션에서도 여기 막 열려가지고 미사일 날아가고 하거든요. 퍼펙트 그레이드인데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랜딩 기어 제거가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탈착식입니다. 안으로 넣는 게 아니라 수납식은 아니고요. 그리고 커버도 이것도 호환을 해야 됩니다. 해서 여기를 빼주고 꽤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PG 제타 건담 때처럼 합금 파츠는 따로 아닙니다. 그래서 랜딩 기어를 제거하고 커버들을 닫아주면 됩니다. 아까 랜딩 기어에 달려있던 커버 이렇게까지 덮어주면은 완료. 뒷부분도 이 커버 역시나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빼보면 조인트가 앞이랑 뒤에 하나씩 있습니다. 스카이 그래스퍼 상태에서는 이 앞쪽에 있는 조인트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일 스트라이커를 장비하면 뒤에 있는 조인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각도가 변합니다. 이쪽이 조인트 앞쪽으로 달았을 때입니다. 확실히 좀 낮다 라고 느껴지고요. 돌려보면 이쪽이 뒤쪽에 달았을 때 높죠. 에일 스트라이커가 뒤가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높아져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바퀴들이 참 재밌습니다. 이 바퀴가 자세히 보면 한쪽이 깎여 있어요. 살짝 여기 보면은 아래쪽은 평평하죠. 이게 바퀴가 굴러가지 않게끔 해준 것 같아요. 타이어가 눌린 자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출할 때 편하려고? 네,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모든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세울 때 신경 써서 세우면은 또 안 흔들리고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랜딩 기어 전부 떼보면 옆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날렵해졌죠.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콕피트 옆쪽으로 해서 이 파일럿의 이름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무라프라가의 이름을 붙여놨고요. 이 테트론실 잘 보면은 넘버링도 있어요. 2번, 3번도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려보면은 다른 파일럿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톨, 카가리. 그러니까 저는 무라프라가를 선택해서 붙인 거예요. 다음은 콕피트 내부 한번 봐야죠. 전투기 이런 거 보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캐노피를 열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복좌식입니다. 현재는 이거 뭐 파일럿 한 명 빼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냥 둘 다 넣어놨어요. 자, 그럼 좀 제거를 하고 보도록 합시다. 앞좌석에 있는 게 무라프라가 또는 톨이라고 보면 되겠고, 뒷좌석에 앉은 파일럿은 카가리 유라스아. 복장이 오브 나와 있을 때 복장이죠. 콕피트 내부 디테일도 꽤 좋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런 기판들의 디테일이 꽤 좋은 편이어서 뭐 간단하게 도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데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데칼은 따로 없었고요. 그냥 앞뒤 또 디테일이 달라요.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어요. 뒷좌석은 뭐 자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이고 좌우로도 버튼이 많네요. 그리고 앞좌석은 확실하게 주로 조종하는 쪽이다 보니까 오, 조종관도 보여요. 그리고 날개 뒤쪽에 스트라이커 시스템 장비하는 공간입니다. 하얀색 파츠 당기고 프레임 열고 안쪽에 커버 당기면 안쪽에 조인트가 드러납니다. 원래 이 조인트에 뭐 소드라든가 런처 뭐 이런 걸 껴야겠지만 따로 발매하진 않았었으니까 사용을 못했죠 그동안. 그리고 옆 조인트는 이제 뭐 쉴드라든가 예, 라이플을 고정할 때 쓰는 조인트입니다. 자, 이번엔 베이스 보도록 합시다. 베이스 자체는 뭐 최근에는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조금 달랍니다. 일단 윗부분이 아예 다르고요. 여기는 스트라이크 건담, 이 위에가 스카이 그래스퍼가 장착되는 곳이고 단계는 총 3단계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세우던가 이렇게 살짝 눕히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눕혀주던가
하단 중앙에 있는 커버를 슬라이드로 올려주면 이렇게 안쪽에 조인트가 드러나고요. 해서 여기에 스카이 그래스퍼를 올려주면 비행하고 있는 스카이 그래스퍼의 완성입니다. 베이스가 큼지막하다 보니까 스카이 그래스퍼만 올리기엔 좀 허전하다는 느낌이 좀 세네요. 다음은 에일 스트라이커. 이 퍼펙트 그레이드답게 뭐 백팩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볼륨감이 더 커 보입니다. 날개 끝부분 클리어. 아까 이 캐노피 도색할 때 같이 도색한 겁니다. 날개 자체의 몰드는 나쁘지 않은 편이더라고요. 예, 몰드 적당하고요. 그리고 잘 보면 옆에서 살짝 보면 네, 여기 중간 부분이 살짝 떠 있어요. 이런 디테일 꽤 괜찮더라고요. 플랩은 가동식으로 재현이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거는 좀 이쁘네요, 진짜. 본체 부분에 검은색 파츠지만 몰드는 상당히 화려한 편이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덕트도 어느 정도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옆부분은 뭐 그냥 저냥 그럭저럭이고요. 뒷부분이 진짜 이쁘죠? 뒷부분에 이 추진장치의 디테일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 윗부분 같은 경우는 플랩 가동도 해요. 여기 이렇게 플랩도 어느 정도 가동을 해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 파츠에도 몰드는 뭐 적당히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여기도 꽤 멋있죠. 내부에 이런 내부 기계적인 형태 좀 볼 수도 있고 날개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안쪽에 몰드가 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하고요. 역시나 내부를 살짝 비춰보면은 보이는 게 있죠. 이 윗부분이랑 비슷하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그냥 빔사벨 빼면은 그냥 빔파츠 바로 또 두 개 들어있으니까요. 하나 활용해서 빔사벨 바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는 바깥으로 살짝 당겨서 밑으로 그대로 접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살짝씩 또 앞뒤로 가동도 시킬 수가 있어요. 뒷부분까지 이렇게 가지런하게 두면은 좀 정리된 느낌으로 이렇게 수납이 되죠. 프레임은 스카이 그래스퍼는 따로 없고요. 에일 스트라이커의 일부 있습니다. 일단 본체 부분, 윗부분, 덕트부터 해서 뒤쪽에 추진장치를 위한 디테일들까지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심심하네요. 아, PG라고 하기에는 공간이 좁아서 그런가. 뭐 그래도 뒤로 돌려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요건 요거대로 괜찮긴 한데 아쉽네요 이거는. 그래도 에일팩의 부스터 부분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진짜 네, 제대로 된 피지 같은 느낌이죠. 상당히 화려하기도 하면서 네,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이 몰드들 보면은 참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외장 내부에 몰드가 하나도 없다는 것 정도. 뭐 어차피 한번 닫고 나면은 잘 안 볼 부분이긴 하지만 역시 심심하네요. 그리고 에일 스트라이커를 우리 스카이 그래스퍼에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스카이 그래스퍼 뒷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커버가 보입니다. 이 커버 내려서 드러나는 조인트에 그대로 그냥 장착 착 하면은 에일 그래스퍼 완성입니다. 확실히 날개가 커지니까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엄청 길어졌어요. 엄청 볼륨감이 커졌죠, 이제.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뒤에서 쭉 돌려보면 뭐 그냥 에일팩이죠. 에일팩이고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게 확실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볼륨감이 좀 많이 커졌다라는 느낌? 그게 좀 세네요. 베이스를 활용하면 이렇게 볼륨감 훨씬 커진 느낌도 맛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PG 스트라이크 건담도 활용해 봅시다. 먼저 에일 그래스퍼에다가 라이플이랑 쉴드를 들려볼게요. 스카이 그래스퍼에 이렇게 D자로 된 조인트 두 개가 포함되는데 좌우 구분이 있습니다. 이 고리, 반고리가 뒤로 가게 해서 조인트 밑으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이게 우측 그리고 나머지가 좌측입니다. 사용해 보면은 일단은 라이플. 라이플은 이 중간 부분이죠.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냥 톡하고 걸어주면 돼요. 그리고 쉴드.
쉴드는 방향이 좀 있는데 이렇게 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 끝을 향하게 쉴드로 따지면 아랫방향이죠. 이렇게 가게 만들어준 다음에 슬라이드 하듯이 뒤에서 슬라이드로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고리가 딱 조인트에 맞죠. 다음 스카이그래스퍼의 파츠를 조작을 한 다음에 여기다 끼우면 끝. 일단 완성입니다. 라이플도 잘 꼈고요. 쉴드도 깔끔하게 장착이 됐습니다. 이거 볼륨감 장난 아니네. 볼만하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역시 에일스트라이크 만드는 게 좋긴 하겠는데, 그 전에 랜딩 기어 한번 볼게요. 아까와는 다르게 확실히 뒤가 확 들린 게 보이죠? 이 에일스트라이커가 밑으로 쭉 길다 보니까 그걸 위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에일스트라이크 만들어 봅시다. 먼저 스트라이크 건담 등의 조인트를 이렇게 내려서 먼저 열어놓고요. 에일스트라이커도 살짝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뒷부분에 하얀색을 잡고요. 이렇게 뒤를 들어보면 연동돼서 아래가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들어서 사선이 된 날개를 이렇게 살짝 앞으로 들어주면,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중간 부분이 넓어지면서 스트라이크에 장착될 준비가 끝난 거죠. 빔사벨을 세우고 그대로 장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퍼펙트 그레이드 에일 스트라이크 완성됐습니다. 날개 멋지네요. 역시 스트라이크를 대표하는 팩이라고 해야 될까?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애니메이션도. 이게 아주 좋았습니다. 뒷모습 보면, 야, 이게 진짜 멋있거든요. 역시 피지는 약간 로우 앵글로 보는 것도 정말 멋있긴 하네요. 야, 좋다. 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피지 에일 스트라이크 상태 무릎 꿇기입니다. 뒷모습이 진짜 멋있거든요. 야, 여기 오밀조밀하니 예전에 그냥 스트라이크만 있을 때랑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베이스에 올려서 공중 액션 취해봤고요. 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도 취해봤는데, 이 베이스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스카이그래스퍼와 동시에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것 정도? 네, 스카이그래스퍼가 옆에 이렇게 뭐 떠있다거나 해가지고 옆에 뭐 두꺼운 조인트 하나 더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둘 수 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시드 리뷰를 했는데 빼먹을 수 없는 그 포즈. 아, 바로 그 포즈. 근데 본체인 스트라이크가 너무 커서 날개가 가리는데요. 아래만 보여. 위에 이만큼 날개가 있는데 안 보여요. 아까 스카이그래스퍼에 사용한 조인트들을 이용하면은 베이스에도 무장 고정이 됩니다.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무장을 고정해놓고 양손은 편하게 빔사벨 액션을 취한다든가 다른 행동을 취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퍼펙트 그레이드 스카이그래스퍼 플러스 에일 스트라이커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피지 스트라이크가 있다면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쉽게 뭐 이렇게 뭐 스카이그래스퍼에 달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은 편하네요.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제 베이스에 뭐 스카이그래스퍼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 뭐 근데 요거는 뭐 상관도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버프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스카이그래스퍼 꽤 재밌는 친구입니다. RG로도 나오긴 했지만 역시 아무리 RG라고 해도 이 PG의 스케일감, 이 묵직함을 따라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참 재밌습니다, 보면은. 이야, 이거는 좀 전시할 때 좀 같이 두면 멋있긴 하잖아요, 또 둘이. 아, 오늘은 따로 점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즐겁게 취미생활 하면서 스카이그래스퍼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뭐 조만간 이제 PG 퍼펙트 스트라이크가 발매할 텐데, 네, 그쪽에 있는 이제 소드랑 런처랑 또 적용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합시다. 가보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여러분 안녕! 뻥씨!